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책 읽기.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변지영 작가는 임상상담심리학 박사이며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에서 조절초점이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책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기 조절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인 후회를 줄이는 예측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저자는 미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고 지도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미래 자아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결정하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과 행동, 감정까지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상상이 현재를 이끌고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회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부인 실행력을 높이는 예측에서는 자기 조절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기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은 결정과 선택을 위한 비밀, 자신을 믿음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 실패와 실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다루며 자기 조절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후회를 줄이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도구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기 조절과 실행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기를 나침반 삼아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에서 파요영어 검색으로 다른 주제 동영상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